있습니다. 오케이. 자, 항상 뭐라고 했어, 친구? S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 그거 기억해야 돼, 우리 친구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차 함수 y는 그렇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4y이네. 그럼 우리는 이놈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자,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보자, 우리 친구들. 지금 아래로 볼록이에요. 근데 2차 방정식 해니까 마이너스 4와 1이지, 그렇지? 그럼 y는 이제 마이너스 4가 해니까 x 플러스 4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최고차수의 개수를 모르니까 최고차수 개수가 a죠. 그러면 a로 적으면 되겠죠.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의 부호 아래로 볼록이니까 a가 양수라는 거. 이 정도는 센스 에센스로 알고 있어야 돼. 됐나, 우리 친구들? 아래로 볼록이면 최고차수 개수가 양수, 위로 볼록이면 음수. 중 3대 했잖아. 좀 창피하지. 창피할 필요 없어. 됐니, 우리 친구들? 예. 그럼 이걸 전개해 볼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a x 제곱 부수의하 플러스 3x 부수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4a라는 함수식이 되겠다. 이놈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지. 어머나 세상에, 봐봐. 그럼 b라는 자체는 3a라는 거지, 그렇지? b는 3a이고,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c는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4a. 그렇지? 항상 문자가 여러 개면 한 문자로, 지금 문자를 줄여주는 게 본능이잖아, 본능. 우리는 본능에 충실해야 돼. 그렇지, 우리 친구들? 됐니? 됐어. 그때 이놈의 해를 구하라고 했지, 우리 친구들? 보자.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이 이놈의 해를 구하라고 했어. 어머나 세상에, 우리 문자를 줄여야 돼. 그럼 무슨 법? 대입법. b 대신 3a를 넣어야 되겠지? b 대신 3a를 넣으면 마이너스 3ax, c 대신 마이너스 4a를 넣어야 되겠지? 우리는 문자를 줄여야 되니까 줄일 때는 대입법. 오케이? 그럼 양변을 뭘로 상큼하게 나누고 싶니? a로 나누고 싶죠. 근데 A가 양수야.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거 A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거. 이제는 2차 방정식의 해내 우리 친구들 해 구하는 거. 인수분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됐니 우리 친구들? 이놈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놈이 0이 되니까 4. 네, 작으니까 이 사이 값이지. 그래, 안 그래? 고로 해는 마이너스 1과 4 사이가 되겠어. 마이너스 1과 4 사이 넘버 3네, 우리 친구들. 여러분, 넘버 1인데. 재미없죠? 예,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그렇지.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 해다.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4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넣어야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해가 1이죠. x축과의 교점이 1이지. 그럼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오케이? 최고차수 계수 a잖아. 네, a 적어야 되지. 이때 아래로 볼록이니까 a가 양수야. 그럼 이 a값을 구하고 싶으면 점의 좌표 하나 나와야 돼. 근데 점의 좌표가 나오지 않았죠. 이건 써먹었잖아. 안 나왔으니까 못 구해. 그냥 양수라는 것만 알 수 있어. 됐니? 그럼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개수 비교법에서 a는, 아니 죄송합니다, b는 3a, C는 마이너스 4이가 돼. 근데 이놈의 해를 구하래. 우리 문자가 연락 뻥 따위 많지. 그럼 무슨 법? 대입법을 통해서 문자를 줄여라. B 대신 3A 넣고 C 대신 마이너스 4A. 그럼 최고차수 개수 A로 나누고 싶은데 A가 양수야.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양수니까. 그래서 2차 공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